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딱 잠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묶고 헤어밴드까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붙임머리라서 튀어나온 거 봐.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잠옷을 입고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클렌징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클렌징 방법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랑은 조금 클렌징 방법이 달라지기도 해서 이번에 좀 알려드릴 겸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렌징 방법이랑 피부가 굉장히 많이 민감할 때 하는 스킨케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잠깐 카메라를 끄고 뭐를 먹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었네요. 엄청 붓고 지금 눈도 엄청 빨개졌어요. 일단 클렌징을 하기 전에 먼저 렌즈부터 빼주도록 할게요. 눈이 너무 아파서. 렌즈를 빼주지 않으면 와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이 너무 빨개, 피곤해서. 제가 오늘 클렌징을 해줄 제품이 뭐냐면요. 이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 마이 메이크업 클렌저 미셀라 오일 워터. 요거를 사용합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원래 메이크업을 되게 좀 연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평소에. 근데 이렇게 좀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요 클렌징 오일 워터를 사용을 하는데 특히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놀 거를 걱정을 해서 번질까봐 마스카라도 키스미 마스카라를 쓰고 뭐 피부 베이스 제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워터프루프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자극 없이 한 방에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요즘 광고로 막 한솜 클렌징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제품인데 유튜브 첫 화면에 나오는 그 광고 영상 있잖아요. 한솜 클렌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신박하다 이렇게 계속 보다가 아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잘 맞고 자극이 진짜 없어요. 이게 왜 한솜 클렌징이냐면요. 한솜에다가 묻혀서 그걸로 이제 메이크업 전체를 다 지울 수 있다고 해서 한솜 클렌징인 건데 저도 솔직히 좀 솜을 여러 개를 쓰는 편이어가지고 귀찮아서 이런 클렌징 워터 타입을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세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게 한솜 클렌징 전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솜에다가 묻혀서 사용하면 진짜 한솜으로 이 메이크업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좀 오늘같이 피곤하고 좀 귀찮을 때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보면은 이건 제가 흔들어놔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얼마큼 남은지 안 보이는데 솜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썼어요.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섞어서 솜에다가 묻혀줍니다. 이렇게 솜에다가 솜에 클렌징 제품을 조금만 묻혀서 사용하게 되면 피부를 닦았을 때 자극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 이 정도까지는 묻혀줘야 돼요. 정도 촉촉해질 때까지.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오일 워터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만지면 저는 그 오일 타입이 너무 싫었던 게 손으로 만졌을 때 미끈미끈 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좀 잔여감이 남는 것 같고 찝찝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이거는 진짜 딱 이렇게 솜을 잡고 나서 손을 이렇게 해도 뽀독뽀독 소리밖에 안 나요. 진짜 신기해요. 눈에 이렇게 꾹 눌러서 닦아내줍니다. 제가 원래 피부던 눈이 엄청 예민해가지고 이런 걸로 솜으로 닦아내면 눈이 진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따가워서 싫어서 눈을 뜨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지워지는데도 눈 시리고 약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눈물이랑 비슷한 중성 pH 성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닦았을 때 눈에 전혀 자극이 안 가는 거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화장을 지워주면 뭔가 피부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보고 막 꿀피부라고 막 해주는데 제가 클렌징 방법 바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제가 이렇게 딱 한 번만 지웠는데도 지금 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랐었는데 엄청 깔끔해졌거든요? 이런 절대 눈물을 흘려도 안 지워지는 이런 젤 라이너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지워졌어요. 점막까지. 그러고 한 번 닦아내면 이렇게 나와요. 요 한솜 클렌징 요 솜을 펼치면 솜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보다 더 큰 것 같아. 손만 한대요. 그냥 이렇게 손만 해서 저는 이 솜이랑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더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얼굴을 전체를 다 닦아주면 진짜 한 솜으로 다 끝나니까 그래서 뭔가 딱 한 솜 클렌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귀찮아가지고 솜을 여러 개를 이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 개로 이렇게 다 닦아줍니다. 넓은 면으로 다 닦아주고 이렇게 어떻게 한 번 스쳤는데도 이렇게 다 지워지지? 그리고 제가 저 피부 타입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 진짜 엄청난 악건성인데 거기다가 민감성 진짜 정말 최악이거든요, 제 피부 타입이.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지워도 이렇게 딱 뭐가 붉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말끔하게 지워져요. 이쪽 보면 그쵸? 손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저 같은 이런 민감한 피부 타입이 딱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정도 반 정도 접어서 눈을 누르고 이게 오일이랑 미셀라 워터 포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좀 진한 메이크업들도 한 번에 확 지워주고 무엇보다 이게 강력하게 한 번에 지워주니까 좀 닦아내는 횟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피부에 자극이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나는 제일 좋은 게 이 솜 하나로 전체를 다 지울 수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반을 접어서 입술에다가 그러면 짠! 입술까지 굉장히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진짜 이게 막 다른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면 제가 피부가 너무 땡기는 것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보기에도 그렇듯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요. 이렇게 지워내도. 이제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러 가볼까요? 짠! 이제 세수를 하러 왔어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1차로 클렌징 워터로 해줬으니까 세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클렌징 폼은 케어존 약산성 폼 클렌저를 사용해요. 이게 약간 pH가 약산성이어서 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이 자극 없이 쓰기 좋아서 저는 무난무난해서 계속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거품을 내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약산성 폼이라서 거품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얼굴에 문질문질 해주고 세수를 하고 올게요. 안녕. 이렇게 깔끔하게 얼굴이 아무것도 없네요, 얼굴에. 근데 뭔가 클렌징을 저 아무것도 안 바른 거거든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 이게 제가 진짜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데 이게 클렌징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초는 제가 아침이랑 밤이랑 하는 게 다른데 밤에는 일단 이 코스알엑스 패드로 한번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 저는 밤에는 진정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습이랑 진정 위주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그다음에 더마피아 세럼으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근데 이전에 이거를 좀 흡수시켜줘야 돼.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뭐든지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초 제품을 바르기 전에는 이제 클렌징이 중요하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이런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막 피부 케어를, 홈케어를 집에서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클렌징이 확실하게 잘 돼야지 뒤에 좋은 제품을 써도 피부가 잘 먹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얼마 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광나는 피부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시카 리커버리 크림 이거를 발라줄게요.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크림인데 이 크림은 제가 맨날 바르는 건 아니고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하다 싶은 날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이것도 딱 진정용 크림이어가지고 거의 아침에는 안 바르고 밤에만 바르는 것 같아요. 이 크림도 제가 원래는 피부에 좀 많이 뭐를 안 발랐었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좀 건조한 여드름 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홈케어 하고 나서 뭔가 피부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미셀라 오일 워터는 제가 기초를 바꾼 것 중에서 탑3 안에 꼽혀요. 왜냐면 진짜 클렌징 귀찮아 했었고
클렌징 귀찮아서 이제 맨날 클렌징 오일만 사용했을 때는 그 오일 특유의 질감 때문에 오일 특유의 그런 느낌 때문에 피부에 뭐가 더 나고 이랬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막 클렌징 막 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했을 때는 엄청 피부가 민감해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 한성 클렌징이 대박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솜을 이제 하나로만 다 지우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한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클렌징 제품이 눈에 들어가고 안 따가웠던 제품이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다 쓰면 다 쓰기 전에 좀 가볍게 살려고요 아무튼 짠 이렇게 2초가 다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이제 자러 가볼게요 안녕